혜진이가 작품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 있잖아. 어, 얘가 혜진이였어? 맞아, 맞아. 이런 작품들이 진짜 많더라고. 맞아. 그런 얘기 많이 들어. 어.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몰라. 오. 야, 야, 저럴 거. 일단 기생충하고 산후조리 확 다른 거 봐. 사랑의 불타, 선한 엄마. 너무 다르다. 야, 머리에서 진짜 많아. 머리, 와, 머리.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조금 연하게 하는 거랑 진하게 하는 거랑 또 확 다르네. 맞아. 옷을 어떻게 입냐, 뭐. 다 달라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못 알아봐. 기생충하고 좀 비슷한 느낌. 산후조리하고 사람들 좀 비슷한 못 알아보는 느낌. 분도 있겠다. 거의 못 알아봐. 워낙 변신을. 아니 유명한데도. 어, 못 알아봐. 나 지금 이사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? 어. 동네 주민들도 못 알아보셔. 길 지나가도. 어,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. 우리 애들 데리고. 4, 5개월을 같이 놀았어. 근데도 몰랐던 거야. 그래서 이제 내가 밝혔어. 사실은 나 배우다. 저 장혜진이에요. 나 배우다. 피자가라는 게 아니고요. 그러는 거 어? 놀이터에서 한번 피자박스 줘봐. 그럼 알아보지. 우와, 그렇게 그랬다. 메이크업 알아보고. 메이크업 알아보고 좋아, 딱 저 분장으로.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아니까 내가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알고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내릴 시간 되면 받아주고 나 없어도 받아주고 막 이런 것들 집에 데리고 있고 막 이렇게. 근데 그 막 북한 말 같은 거랑 사극 연기할 때 그 톤이 다르잖아. 그래. 그런 걸 따로 뭐 연습하고 막 일대일로 연습하지, 연습하지. 어. 북한 말은 북한 말 선생님이 계셨었어. 북한 말 선생님이 이제 나더러 장 선생님은 남한 여성 같지가 않습니다. 어 왜요? 뭔가 기운이 다릅니다. 항상 교두량 손을 교두량에 끼시고 고개를 쳐들고 이러기 내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또 연습 많이 했습니다. 그다음에 사극은 또 사극대로 또 이렇게 평성체라고 쓰잖아. 하시옵니까? 그렇습니까? 이런 말들 계속 한 몇 달 동안 호흡 등산하면서 계속 이제 호흡 훈련 길게 하는 거 연습하고. 프라이데이.